K리그 클래식 오늘 성남과 경남의 35라운드 경기 시민의 방송 TV 스포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남 1화의 베스트 11 소개해드립니다. 골키퍼의 전상욱, 수비라인 윤영선, 현영민, 박진포, 임채민, 그리고 미드필더 김인성, 제파로프, 황의조, 김한윤, 이승열, 그리고 여전히 원톱의 김동섭 선수가 공격을 이끕니다. 자, 오늘 원정팀 경남FC의 베스트 11은 골키퍼의 백민철, 수비라인의 스레텐, 윤신영, 이한센, 미드필더 김민수, 보산치치, 강승조, 최영준, 정다원, 공격라인에는 김영범과 강종국 선수가 투톱을 형성을 하겠습니다. 김영범과 강승조, 여기에 수비수 윤신영 선수가 공격 가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심은 이민호 주심이 경기를 관장합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성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나서고요. 붉은색 유니폼의 경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자, 김동섭을 겨냥했고 길게 떨어진 패스가 살짝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 4-2의 승리를 가져왔던 경남으로서 오늘 경기에서 그 기운을 좀 이어가기 위한 공격적인 축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경남 입장에서도 지금 강원이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승점 관리 앞으로 남은 4경기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원정에서의 그런 분위기도 더욱더 중요하겠고요. 네. 네. 자, 김인성이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해서 들어가서 자, 문적까지 연결을 대고 피니시죠! 오른발 슛! 자, 성남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선제골 뽑아냅니다. 1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득점 과정에서 약간의 좀 축돌이 있었거든요. 지금 발빠른 김인성의 박스 안쪽까지의 침투가 예리하게 이루어졌었고요. 자, 문전 혼전 상황에서 가볍게 오른발로 먼저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는 성남입니다. 공중에 뜬 볼을 김인성 선수가 겁을 먹지 않고 헤딩으로 연결을 잘해줬고 네, 어우, 충돌이 있었고 출혈도 좀 있고요. 네, 약간의 찰과상이 지금 얼굴 부분에 김인성 선수 영광의 네.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폭났습니다. 네. 보산치치 앞쪽으로 살짝 돌려놨습니다만 제파로프가 공격을 끊어놨고요. 자, 반대편으로 공간을 열어봅니다. 박진포 이어받았고 오른쪽 측면에는 김인성이 돌아 들어갑니다. 자, 밀고 올라가는 박진포. 자, 이제 김인성에게 연결이 됐고요. 자, 1-1 상황에서 자, 경합이 붙었는데 뒤쪽으로 천천히 돌아 나오며 김한현 끌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네. 안쪽에 2-1 패스 연결이 됐어요. 네. 박스 안쪽에서 뒤쪽 문전으로 슛다. 두 번째 골이 전반이 채 10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패스가 연결이 잘 됐고요. 네. 사실 여기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컨트롤이 약간 좀 미숙했는데 오히려 지금 모든 경남 수비수들의 허를 찌르는 그렇죠. 아, 백민철 골키퍼의 왼쪽으로 낱개 크로스가 들어감으로써 여기서 완벽하게 모두를 속여버렸어요. 자, 사실 슈팅이 예상될 수 있는 네, 각도였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황의조 선수의 이 연결이 크로스로 연결이 됐고 반대편에 있던 제파로프가 왼발로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팀의 두 번째 골 성남이 2-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박진포 선수 입장에서도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김영범이 문전으로 감아차줍니다. 자, 연결이 됐는데요. 수비수 머리 맞고 뒤쪽에 강승규 먼 거리 오른발 네. 벗어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 여기서 일단 이동 컨트롤 이후에 슈팅 타이밍은 잘 잡았는데 네. 골대 쪽으로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성남 쪽에 밀고 나오는 그런 선수들의 분포가 좋았어요. 이건 그렇죠. 블러킹에 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강승조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이 됐고 각도 좁혀 들어오면서 보산치치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줬고요. 강승조 이어받았습니다. 문전으로 올라오나요? 그렇죠? 올라왔고 네. 어우. 자, 뒤쪽으로 빠졌습니다만 박진포가 머리로 돌려 세웁니다. 자, 빠른 발의 김인성. 자, 빠져나왔어요. 두 명, 세 명까지. 김인성이죠? 자, 네. 공격수 두 명, 수비수 두 명. 김인성이 밀고 들어갑니다. 어우, 네. 자, 이번에는 스레덴 선수의 체격에 밀리고 말았네요. 아, 네. 김인성의 폭발력 이거거든요. 네. 자, 김민수 제쳤죠. 여기서도 늦었는데 몸이 일단 앞섰어요. 네. 진행 방향에서 김영범까지 떨구고. 김영범을 따돌려 놓고요. 네. 마지막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빠른 주력을 이용하면서 앞쪽에 대한 공간 위에 잘 되어 있었던 지금 전방으로의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민철이 길게 걷어낸 공입니다. 제파로프 머리가 맞았고 한 번에 김인성까지 김인성이에요? 연결이 됩니다. 네. 두 명의 수비수 채척과 오른발 슈팅까지 스피드 경합 과정에서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위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골킥이 좀 짧았고 여기서 일단 김인성 쪽의 앞쪽이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네. 머리로 연결이 잘 됐었고
워낙에 또 질주 본능이 또 강해요. 여기서 일단 슈팅까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또 살아났어요. 황희두가 공 살려냈고요. 박진포가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길게 크로스. 공 살아있습니다. 제파라! 제파라! 다시 한번 살아있는 공! 걷어내고 있는 경남입니다. 이번에는 네. 골포스트를 때렸어요. 오늘 성남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사이드 플레이, 거기서 이 크로스에 의한 연기 플레이, 이것은 정말 퍼펙트합니다.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 네, 박진포 선수의 뒤쪽으로 의도한 크로스도 좋았고 여기서 네. 컨트롤 좋았고 리턴까지 완벽했고 포스팅까지 모든 타이밍에 3박자가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오늘 투톱으로 나서고 있는 김영범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많은 가담을 하면서 김민수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산치치와 강종국 선수의 네.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보산치치가 강종국과 함께 중앙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것이 경남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세트피스 상황을 살려야 되는 경남입니다. 김영범 오른발로 감아쳐주고 문전에서 김한현 선수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홈팬들은 모두 기립박수로 박진포 선수의 100경기 출장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전 45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전 유심의 휘슬과 함께 45분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 김인성 빠른 발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걸려 넘어졌는데요. 파울이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맞이하고 있는 성남. 자, 현영민, 제파로프 그리고 임채민 선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파로프의 왼발. 자, 이 각도에서는 현영민 선수의 오른발이 그렇죠. 더 효과적인 슈팅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현영민, 제파로프, 임채민 세 명이 준비합니다. 이것은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의 그렇죠. 위치를 봐서는. 자, 제파로프의 왼발 네. 높게 뜨고 말았어요. 왼발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처리하기가 유리한 각도였어요. 그렇죠. 경남의 패스코비치 감독 2대0으로 뒤져 있는 상황. 왼쪽 측면에서 경남으로서도 지금 이제 정성훈 선수가 투입되면서 포메이션 형태가 좀 포백 형태로 좀 바뀐 가능성이 보이죠. 그렇죠. 문전으로 감아차준 공 낮게 날아왔습니다. 김한윤의 머리 맞고 뒤쪽에 흐른 공. 자, 다시 한번 문전으로 우겨 넣습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 네. 자, 오른발 슈팅까지 하지만 수비 맞고 제파로프가 달려가면서 머리로 걷어냅니다. 윤진영과 스레덴이 지금 센터백 쪽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이제 이한샘 선수가 조금 미드필 쪽으로 배치된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오늘 김민수와 박진포가 자주 만납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경남의 코너킥. 경남으로서 오늘 세트피스가 득점에 가장 가까운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범 선수가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레덴 선수도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 반대편으로 길게 올라간 공. 자, 일단 스레덴의 머리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만 각도가 크게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서 스텝이 뒤로 빠지는 상태에서의 헤딩이었죠. 공 따내고 있는 성남 앞쪽으로 길게 루크가 가슴으로 볼 트래핑 떨궈주고 자, 측면 쪽에 찬스인데 중앙으로 잘 갖고 들어왔어요. 반대편으로 찍어 차줍니다. 네. 자, 정다원 선수가 재치있게 문전 쪽으로 깔아쳐줬습니다만 전상욱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성남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김한윤이 몰고 들어오면서 중앙으로 깔아쳐줬고 김동섭 돌아서면서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이번에는 김한윤이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줬는데요. 결정로 왼발이죠. 자, 제파로프가 각도 좁혀 들어옵니다. 왼발 그대로 슈팅까지. 네. 제파로프 오늘 욕심이 많아요. 네. 오늘 슛 감각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슈팅도 높게 뜨고 말았네요. 지금은 반대 포스트를 일단 감아 때리기 위한 슈팅이었었는데 네. 너무 발 바깥쪽에 올려 좀 맞았죠? 그렇죠. 김영범이 성남서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역습을 이어갑니다. 자, 빠르게 서포팅 들어가죠. 김영범이죠? 김영범 이어받았습니다. 김영범 네. 옆금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김영범 선수가 좋아하는 오른발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본인이 컨트롤 이후에 슈팅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서 왼발 슈팅까지는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침투하면서 왼발 슈팅까지 연결시켜봤던 김형범. 던지기 공격 앞쪽으로 떨궈준 공 방향을 틀어서 자, 중앙으로 연결시킵니다만 자, 뒤쪽에 있던 윤영선이 재치있게 끊어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남의 공격 앞쪽에 네, 없어요, 연결이 됐고요. 그대로 아우, 박스 네. 안쪽에서 두 명의 수비 페널티킥 이거는 주어집니다. 네. 네. 지금은 중앙에서의 현영민 선수가 지금 분노하는데요. 네. 자, 여기서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기가 막히게
자, 업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렸고요. 일단 현영민이 일단 늦었던 상황이면 분명하고요. 네. 터치가 앞쪽으로 잘 진행됐고요. 네. 현영민이 발을 슬쩍 들이밀었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졌군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현영민 선수가 여기까지는 접촉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네. 왼발로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왼발을 들이밉니다. 자, 공을 차기 위해서 들이밀었던 발이 자, 이한샘이 살짝 걸려 넘어지면서 주심에 휘슬이 울렸어요. 경남 김영범이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지난 해트트릭의 주인공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한 골을 많이 하고 있는 경남. 후반 36분 김영범이 오른발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지난 경기 해트트릭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네. 골맛을 보고 있는 김영범입니다. 전상욱이 길게 걷어낸 공이 자, 박스 안쪽까지 그래도 오른발! 오, 골키퍼 맞고 골포스트를 때립니다. 황의조의 기습적인 슈팅이었는데 공은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슈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임팩트가 잘 되지 못했는데 굴절이 되면서 백면체 골키퍼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볼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수비수의 발에 네. 맞고 그리고 골키퍼의 왼손에 맞고 골포스트까지 3쿠션으로 연결이 된대요. 대단하네요. 네. 최영준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굉장히 백면체 골키퍼가 처리하기 힘든 각도였습니다. 자, 중앙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보고 있는 성남의 공격 김평래가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 연결을 시켜보고요. 박진포가 공격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자, 수비수 두 명을 자, 이게 리처 패스가 됐어요. 하지만 연결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왼발 벗어납니다. 이제 남은 시각 약 30여 초. 네, 경남 올라가야죠. 자, 한 번의 공격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백민철이 앞쪽으로 길게 연결시켜봅니다. 자, 세컨볼도 성남이 가져갔고요. 현영민이 길게 걷어내면서 자, 옆길 밖으로 벗어난 공 주심은 시계를 지켜보면서 네. 키스를 봅니다. 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오늘 경기 성남이 경남에게 2대1로